오늘 어디 왔어? 트라카이. 와, 알고 있는데? 오늘 트라카이성 갈다가 뭐 배달하기도 싶었었는데 어떻게 됐죠? 날씨 아직 좋아서 괜찮아.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사진이랑 영상으로 봤을 때 저 느낌이랑 지금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. 진짜? 여기 꼭 와서 봐야 돼. 와서 보면 더 크고 웅장한 느낌. 맞아. 사진을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큰 느낌이라서. 그리고 컬러 약간은 좀 더 매력적인 색깔? 맞아. 그냥 한국에선 쉽게 볼 수 있는 색 아닌 느낌이야. 맞아. 그리고 뭐, 이 사람 그 귀엽인데 왕 무슨 말이잖아. 왕 아니지만 저 왕보다 좀 짧은데? 예전에 그리타니 우리나라 뭐 왕처럼 튀기고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옛날 수도 같은 거? 옛날 수도였어. 그래서 왕 아니고 그거는 영주, 군주라고. 이런 식으로. 특히나 나는 이런 거 약간은 뭐라 그러지?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뭔가 이 장소를 볼 수 있는 거 조금 부러워. 아까 말했지만 일본과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곳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끼리. 아빠랑 나랑 둘이 같이 해서 누가 더 잘하나? 아빠, 이게 진짜 너무 쉬웠어? 머리 스케일이요? 아, 떨려. 그래도 희해야 될 것 같아, 아빠한테. 이게. 그래서 이게 사람들 내 주제 그 전혀 사우도 셀란카 네 소리 들었지? 이게 쳐들어. 총 아니니까 이렇게 총처럼 보는 거 말고 그 정도? 이렇게 하고. 나도 오. 오. 오빠가? 야, 대단해. 야? 이거 어려워. 너가 이겼어? 너가 중간에 앉다니까 너가. 어때? 좋아. 확실히. 네, 아빠. 이건 자신 있어. 아 진짜? 아빠한테 말려줘. 나 그 스페셜 코스. 아 진짜. 날개 사고 있어. 그래서 제주점 사람들 다 타스키알이 아니 타이키. 내가 뭐 기기 어제 이렇게 대박나면 또 또서. 내려놨네. 내려놨지. 마지막이니까. 어때? 이거 총이랑 아빠한테 설명해줘. 그거. 나 어릴 때 총 그거 어릴 때? 아니, 군대 있을 때 총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해 많이. 몰라도. 그냥 별로 없어요. 당신 됐다. 그래. 아츠나베. 아츠. 근데 조금 솔직히 말하면 아빠한테 조금 미안해. 왜? 왜냐하면 조금 원래 한국에선 그런 거 있어. 아빠가 좀 더 이겨야지 좀 이렇게 내가 사위니까 좀 아들처럼 좀 져줘야지 아빠가 더 신나거나 뭔가 그런 거 있는데. 내 생각에는 아빠 그거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.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해서 약간 승부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집중했어. 약간 구부러져 있네.
너무 많잖아. 아 진짜. 볼 수 있어? 야? 아파. 멈추지 말아요. 이런 뭔가 호수랑 같이 경복궁에 한국의 경복궁이 있다면 진짜 대박이에요. 이 느낌 무슨 느낌이에요? 근데 이렇게 너 안 쳐내. 알고 있잖아. 이렇게 너 안 쳐내.